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영우 5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5화도요, 법적인 쟁점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난 화처럼 결국에 증명의 문제. 이거 그쵸? 이게 과연 아이디어를 도용을 한 건가? 아, 그 증명의 문제였었잖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할 거리를 줬죠. 맞아요. 네. 저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양심을 버려야 하는 사건들이 많아질 텐데 이럴 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했고, 이게 되게 얘기를 시작하면 정말 철학적인 얘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아무리 뭐 흉악한 사람이라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참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이번 화의 5화의 그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로서의 양심이 충돌했을 경우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 로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로펌에서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변호사, 고용되어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뭐 대표가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는 사건을 주면서 이거 이겨봐라 라고 할 때, 그렇다고 일부러 또 패하는 것도 변호사 양심으로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어쨌든 간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사의 이익도 챙겨야 되고, 이게 반드시 변호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직장인들의 애환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최근에 그 계곡살인 사건의 이모 씨 있잖아요. 그 계곡살인 사건의 이모 씨가 교통사고가 나왔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뭐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사망까지 아니더라도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것 같아. 그때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연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까? 그러네. 근데 그럴 때 의사가 그러면 살리지 말아야 할까요? 살리긴 해야죠. 왜냐면 선수가 있잖아. 이거는 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조금 더 답이 금방 나와요. 일단 살려는 놔야죠. 살려놔도 어차피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고 이 사람은 사형을 받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 이걸 과연 살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의사는 살리는 게 맞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 그래, 의사가 그러면 죽어가는, 아무리 나쁜 놈이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지까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는 국가 권력이라는 커다란 권력이 개인이랑 싸우잖아요. 국가 권력이 정말 총을 들고 자, 너 잘못한 거 맞잖아, 이제 처벌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무서워. 처벌한다고 했을 때 하다 못해 자, 여기 몽둥이 하나 줄 테니까 너 몽둥이라도 들고 한번 싸워봐. 나는 도구가 변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까 의사가 그 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위해서는 악독한 사람도 변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현 변호사님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은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자기 친조카를 성폭행을 했어요. 친조카를 성폭행을 했는데 친조카가 심지어 초등학생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그 지역사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지역사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게 알려지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화간,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건은 딱 거기까지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변호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변호사든 이 사람한테 안 붙을까, 하다못해 국선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오 변호사님이랑 저랑 상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런 사건을 저희가 수임료를 2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은 저희가 6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 6천만 원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6천만 원 너무 비싼데? 내가 6천만 원을 주고 왜 딴 데 가야지? 해주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6천만 원을 주고 저희한테 사건을 맡긴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그 중에 4천만 원을 기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이거는 제가 지금도 가끔씩 술자리에서 옛날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누군가가 이 사람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6천만 원 받아갖고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변호사한테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좋은 데다 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 사람이 저희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았어요. 아, 그 액수를 부르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얘기가 좀 많이 센 것 같긴 한데, 우영우 변호사가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다들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스텝 한 분이 왜 항상 그 드라마에서는 검사들이 그렇게 재수가 없냐고. 그죠.
우리 저기 스텝이 현실적으로도 그러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죠.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들은 다 이렇게 죄다 재수가 없냐? 네.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재판에서 만난 검사들의 한 90% 정도는요, 되게 젠틀해요. 젠틀한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요, 다 지쳐 보여요. 그러니까는 뭐라 해야 되냐면은 싸우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사들이 처리하는 사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일단 수사검사가 한 달에 100에서 150건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서면으로 내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검사가 서면으로 재수 없게 굴 수는 있어요. 아. 서류로. 근데 쉽지 않다 그거는. 재판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저 검사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중요한 게요,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있긴 있다. 있어요. 가끔씩 네. 있긴 있다.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그거 빌런이네 그런 검사들은.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검사가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변호사가 빌런이지 왜 검사가 빌런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화는 변호사 입장에서 우영우란 드라마를 그 오화를 네. 봤으면은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화를 마무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우영우 화이팅. 화이팅.